Reset! Halt!펀지성의 펀지 파워! 여러분 다들 많이 기다렸죠? 다시 한번 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엄청나게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펀딩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펀딩들 소리 질러! 2023년도 우리 빵댕이들 덕분에 황제 파워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빵디도 조롱 듬뿍 받고 잘 성장했어요.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황제 파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했습니다. 간만에 모인 김에 우리 SBS 목동 건물이 들썩들썩하도록 신나게 놀아보자고요. 다들 준비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하면 우리 다 같이 납시오 외치는 거예요. 자, 다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다 같이 납시오! 첫 등장 No doubt 남들과 차별화되는 순간 나갈 문은 없어 넌 없이 나가야 돼 관객들의 소리 질러 가자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와주신 빵댕이들 자 오늘은 열광의 도가니로 아주 텐션 업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자 일단 베리굿 우리 한번 텐션 구슬 한번 해야죠 갑니다 Come on 1, 2, 3, 4 출발 벌들아도 세게 울어 왜 무대가 떠나가게 소리 질러 아무나 데려오시고 맘내 길은 대로 움직여 시간 다 됐어 정적을 깨워 적당히 할 생각들은 버려 엄지를 세워 열길 불태워 이 구역에 미친 듯이 가자 빵댕이 여들어간다 안 나오면 저들어간다 안 나오면 저들어간다 저 여들어간다 안 나오면 저들어간다 폭풍하는 일곱박자 내 밑으로 주목한다 전방에 주목한다 전방에 힘차감 전방 패턴으로 똥똥 잡지만 손 들어 벌 좀 받자 하나가 될 듯이 달아보네 다 쳐 Yeah.
반가워요. 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아이 투 아이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지성 인사드립니다. 자, 첫 곡은 우리 황제파워의 공식 굿이죠. 굿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공식 굿, 베리굿, 블라피 베리굿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팡댕이들이 지금 제 눈앞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공식 유니폼을 입고 저와 함께 이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자, 팡댕이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야, 여기까지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팡댕이들의 단합력 굉장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제 목이 살짝 이제 전문적으로 마팅이 간다고 하죠. 목이 살짝 허스키해지는데 오늘 지금 무섭습니다. 우리가 월요일까지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선물로 저희가 드린 우리 팡댕이들의 팡산타 티셔츠와 루돌프 머리띠, 루돌프 빨간 코까지 아주 풀 장착을 하고 앉아계시네요.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고릴라로 들어오셔가지고 보라로 함께 하시면은 우리들의 이 텐션 그리고 분위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은영님 잠깐만요. 저 혼자 다 꾸려가야 되니까 숨 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박은영님께서 우리 팡디 숨 넘어가겠네. 지금 보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말에 제가 누누이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토요일 생방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까 그 오셨을 때 아셨을 거예요. 아무도 없죠. 네. 여기 이 건물 안에 거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약간 그 이 건물주 된 기분. 이 기분 너무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오신 분들은 다들 아셨을 거예요. 송예영님. 와, 어떻게 오프닝부터 월묘패 아키키키킥 노래 반도 안 부르고 지치는 우리 DJ스타일. 여러분 블락비도 지금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도 네다섯 명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훈님께서 뭐야? 저기 간 사람들이 승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부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될 수 있으면은 눈을 좀 마주치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함을 분명히 익숙한 성함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흔히들 네임드라고 부르는 팡댕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어린이 친구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에라오로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에라오로 들어오셔가지고 제 눈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디의 우리 팡댕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조금 이따가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여러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겨울 낚시 썸네일이 보입니다. 산타 복장을 한 산타 팡디도 보이는데요. 산타 팡디 빨간 산타 모자에 뭐가 달려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현금, 2번 왕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큐! 자, 오늘의 특별히 10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저런 그 싸구려 추임새 너무 좋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광고 나가는 동안 정답 열심히 적으셔서 성함까지 같이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출첵 때 이름 불러드리는 거 아시죠?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에스카크 좋았어! 내미야 선곡이 참 좋다. 내미야 옆집 매니저는 매일 듣는단다. 너도 좀 들어라. 황제 파워. 하염없이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현장에 와 계신 분들도 제가 이름 다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프로틴 스파클링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석 체크 오프닝은 DJ 요시 겨울이라기 문을 엽니다.
자, 옥수진님 그리고 박민재님, 이훈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강재구님, 고 유일링까지 어서 와요.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샀던 선물 다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자, 오늘 장보경님께서 1부 끝나고 방전 예상합니다 해주셨는데 틀렸습니다, 보경님. 저는 벌써 방전이 됐어요. 일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이재량님. 방디, 오늘 공방한다고 어제 야식 안 먹었나봐요. 오늘 국기가 하나도 없는데. 자, 오늘 퀴즈입니다. 제가 야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거짓말하면 3년 재수없다 걸고. 자, 지금 야식 먹었다 안 먹었다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 검색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선물로 드릴게요. 야식을 먹었겠니 안 먹었겠니, 야식을 먹었겠니 안 먹었겠니. 참고로 여러분, 저도 연예인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자, 이예은님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한언지님도 반갑습니다. 김민정님, 하은지님, 김선정님, 노영경님까지 어서 와요. 입장! 지금 뭐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앞에 현재 진짜 휴먼들이 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출첵보다도 이분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출첵이 이렇게 뒤에서 쫓기는 느낌은 처음입니다. 너무 쫓기는 느낌이에요.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랑. 5487님께서 조롱소리 울려라, 조롱소리 울려. 현수막이 너무 웃김. 네, 보라로 보시면 저희가 아주 열심히 꾸려놨거든요. 우리 제작진이 한땀한땀 잘 꾸려놨습니다. 와서 구경들 하고 가셔요. 네, 우리 뭐 또 빵댕이들이 제 손에 우리 황정파워 피켓을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오늘 뭐 모두 바리바리들 뭔가 싸들고 오셨네요. 여러분 그냥 오시지. 오늘 마침이 추운 날 여러분 따뜻하게 요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위기 그대로 살려가지고 따뜻한 음악 한 곡 찌끄릴게요. 우리 박진영 썸머 징글벨 찌끄리면서 2반 입장 시작할게요.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겨울 낚시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산타 복장을 한 빵디가 보입니다. 산타 빵디, 빨간 산타 모자에 뭐가 달려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0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1번 현금, 2번 왕관. 자, 퀴즈 속에 또 다른 퀴즈가 있습니다. 검색 퀴즈도 있고요. 저 빵디 오늘 공개 방송을 앞두고 황제 파워의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날인데, 과연 황지성이라는 연예인은 전날 자기 관리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와 다름없죠. 야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문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진무님, 혈색이 약간 어두운 거 보니까 안 먹었네요. 출첵. 김수민님, 재미를 위해서 야식을 먹었죠. 자, 8692님, 얼굴이 야식이 아니라 한정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저는 어제 야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 연예인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현장의 원방댕이들 크리스마스 기분 나나요? 네, 여기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배 아프라고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미리 크리스마스.
자, 신현아님께서 밤디 컬투쇼 접수한 거예요. 대박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제 컬투쇼 쉬는 날 몰래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배동구님, 유지영님, 류두경님, 양송현님, 조주민님까지 입장. 지금 우리 장비를 되게 크게 비웃는 빵댕이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아줌마 아저씨 들려줘요. 좋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를 위해서 3번 입장 시작합니다. 트와이스 하트 쉐이커. 아줌마 신나요? 아줌마! 아저씨는 신나요? 아저씨! 아저씨 거기 계셔요? 아저씨! 아줌마는요? 아줌마! 오케이, 진행시켜. 그렇습니다. 우리 황제파워 1년이 지나도 전혀 변질되지가 않았어요. 충동적인 방송,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코비로 하는 방송. 자, 트와이스의 인솔하에 3방 빵댕이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소라님 반갑습니다. 하은지님 어서오세요. 박세리님, 이승경님, 김창수님까지 어서와요. 웰컴! 이선희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 게 방어 드셨네요. 남편 전 참고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회를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익힌 것만 좋아해서. 자, 그리고 아로, 이거 상표 이름인데 이거 아이디인가요? 아로 땡땡나 골드님. 야식은 전쟁 호환 마마보다 무섭고 중독성이 강하죠. 광기가 야식을 안 먹을 리가, 안 먹을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오늘 보라로 들어오셔서 제 외모 컨디션, 특히 턱 쪽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바로 티가 나는 부위거든요. 자, 야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도 퀵퀴즈입니다. 문제예요. 저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창피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저도 많이 안 들어본 말이어가지고. 자, 어쨌든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늘 뭐 제 환갑잔치 같습니다. 환갑도 아닌데 환갑잔치 같아요. 느낌 좋았어요. 자, 밖에 오늘 특히나 기온이 나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길에서 딴짓하고 놀지 말고 빨리 황제파워 들어와가지고 같이 놀자고요. 자, 김지영님 그리고 정수경님, 이예은, 박정훈님까지 어서와줘 버려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출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함이 불리신 분은 우리 박정훈님께서 불리셨기 때문에 정훈님께는 프로틴 스파클링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빵댕이들도 매너가 참 좋네요. 자기가 타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준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야겠죠. 오늘은 특별히 공방 기념으로, 공개 방송 기념으로 저희가 10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지. 자, 혹시나 지금 여기 현장에서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은 큰 소리로 환호를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겨울 낚시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산타 복장을 한 팡디가 보입니다. 산타 팡디, 빨간 산타 모자에 뭐가 달려있을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현금, 2번 왕관. 정답은 2번 왕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10분을 뽑았습니다. 웃어? 우리 장비도 웃고 우리 상품도 비웃다니 갑니다. 4563님, 이지선님, 황태섭님, 이훈님,
박은영님. 이게 뭐라고 떨려?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죠.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까? 다시 갑니다. 자, 지금 군중의 소리에 섞여서 누가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지금 느낌이 옵니다. 5288님, 7103님, 0727님. 오, 있어요? 소리 질러! 오케이. 자, 두 명 남았어요. 3052님. 오! 소리 질러! 자, 내 이름이 송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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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분 있어요? 송! 하나, 둘, 셋 하면은 자기 이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송시은! 송시은! 예! 자,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자, 황제파워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 항상 캐리하는 누님 머라이어 캐리의 산타 클로즈 이즈 커밍 투 타운 들려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야식 퀴즈는 2부에 발표할게요.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황제 파워 크리스마스 특집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야식 퀴즈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태홍님께서 빵디가 야식 먹었다에 저 금목걸이 겁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예전에 제가 월요일날 그 1, 2부만 하고 퇴근 하냐 안 하냐로 내기를 막 청취자들끼리 하셔가지고 그때 지신 분이 지금 백화점 상품권 걸었는데 지금 상품권을 아까 광고 나가는 동안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희는 뭐 거짓이 없습니다. 진짜로 다 주셔야 됩니다. 금목걸이. 자, 전태용님, 저는 어제 야식을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금목걸이가 좋아. 응정 금목걸이가 좋아! 아싸. 보너스 생겼다. 회식해야겠어. 네, 금목걸이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먹었다에 투표해주신 신인숙님, 김담비님, 3521님, 6800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열정 넘치는 우리 팡댕이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유독 눈에 띄는 어린이 팡댕이가 지금 딱 한 명, 딱 한 명이 와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팡댕이 친구 삼촌이랑 손 한 번은 들어볼까요?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지금 저 친구가 오늘은 동심에 출연했던 우리 하이미 친구! 친구 안녕! 자, 그리고 잠깐만 천호동 지드래곤 천호동 지드래곤 천호동 지드래곤! 장익준님 반갑습니다! 중생아! 천호동 지드래곤이었어요. 당신을 내가 반년을 추적했어. 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 저렇게 선한 얼굴로 키보드에만 앉으면 이렇게 조롱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자, 그리고 아내분이 맨날 남편분이 저를 닮았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저 닮았다고 남편분이 우리 천유소님, 천유소님이 저 닮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몇 명 있어요 지금? 거기요? 아니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맞아? 거기요? 그건 중학생이잖아요. 여자 중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본인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고등학생이 그렇게 큰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없거든요. 저희 집 샹들리에 매달려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저분입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분이에요. 자, 일어나서.
어 진짜 잘 생겼네요. 어 진짜 잘 생겼어. 네, 초록은 동색, 초록은 동색입니다. 네, 아, 일단 실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좋았어 홈쇼핑 여러분 기억납니까? 좋았어 홈쇼핑.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그동안 했던 분장 도구들을 이렇게 다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귤 가면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자, 어디 계시죠? 이영민님. 어, 영민님 반갑습니다. 어, 가져오셨네. 어, 그래요? 혹시 집에서 착용은 해보셨나요? 실착해보셨나요? 어때, 착용감은 어떠셨습니까? 어, 괜찮았어요? 어,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추운 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주 들어갑니다 코너 할 거예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우리 방송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노래는 핑크 화이트 찍을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박수! 사랑해요! 뻥댕이들아 사랑해! 자, 좋습니다. 아, 또 일어나니까 텐션이 확 오르네요.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팡댕이들이 대군단들이 와가지고 저와 함께 이 텐션을 티키타카 해주니까 더욱더 신이 좀 나는 것 같고 기분이 참 좋네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방송으로 그리고 보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서 들여다보셔요. 자, 황제파워 특집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하고 있고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저의 애증의 코너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전주만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노래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지금 돌림판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물로 처음 보시는 그 돌림판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욕을 하고 여러분들은 광고 나가는 동안 음악 듣는 동안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제작진들한테 항상 투덜거렸던 바로 그 돌림판. 자, 일단 앞뒤 다 구경시켜드리면 조작이 1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1보 직전이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하는 거 보셨죠? 되게 열악하게 조작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자, 일단 처음 나온 숫자가 전주 듣기를 시작하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나온 숫자가 얼마나 길게 들을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자, 정해진 구간 듣고 제가 노래 제목을 맞추면 청취자 여러분들 여섯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뽑아서 드리고요. 못 맞추면 딱 한 분에게만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실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코너 시작하고 뭐 못 맞췄을 때 여러분들 게시판에 굉장한 폭동이 일어났었고 저를 아주 개인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코너인데 오늘은 스페셜하게 이 돌림판을 제가 아니라 우리 빵댕이들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한번 책임을 한번 져보는 시간에 저는 진짜 1초 뽑으면 글쎄요. 잠깐만 우리 그 스태프분들 뾰족한 거 있으면 좀 제 옆에 몇 개 갖다 놔주실래요? 1초. 자, 일단 오늘 대표로 돌려주실 빵댕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정님, 김영광님 나와주세요. 김선정님이시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8일부터 황제파워를 들은 천상팡댕이 선정황후 김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익숙한 아이디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선정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선정님 어금니 쪽에 금니가 그녀의 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팡댕이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컴온! 야,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올라온 김영광 빵댕이라고 합니다. 오, 어쭈. 어쭈. 여자친구분 어디 계세요? 어디요? 여자친구분은 빵댕이 아닙니까? 아, 제가 전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친구 빵댕이에요 이제? 빵댕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별로 안 되세요. 네. 2주밖에 안 됐어요. 어쭈. 방청 신청하고 사귀어가지고요. 진짜요?
아이스. 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알죠? 사랑, 우리 사랑 전파하잖아요, 우리 방송이. 아 예. 자 일단 코너를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정님은 보셨죠 이 코너 많이?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항상 이거 1초 많이 뽑았죠. 꽝손인 것 같아요. 네, 꽝손인 것 같아요. 네. 네. 인정합니다. 아, 그건 인정입니까? 네. 많이 답답하셨나요? 네. 원망도 많이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맛있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자, 우리 영광님도 한번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뽑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자, 좋았어요. 자, 오케이 돌려볼게요. 자, 저. 자. 첫 번째 돌림판은 우리 김선정 빵댕이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김선정 빵댕이님께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실 거 지금? 돌려 돌림판 외치고 돌리시면 됩니다. 돌려 돌림판 좋았어 가자. 갑니다 몇 초 오. 욕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아, 3초. 자, 3초면은 지금 느낌 너무 좋죠. 3초면은 아주 훌륭한 숫자입니다. 초반의 3초면. 자, 선정빵댕이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돌림판은 우리 김영광 빵댕이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광이 될지 노영광이 될지 지금 뾰족한 거를 지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기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오늘 기분 다 망치는 거고 오늘은 진짜. 아,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집에 갈 게가 지금 나왔어요. 자, 가봅시다. 우리 김글로리 씨. 갑니다. 가자. 준비. 돌려 돌림판 외치고 돌리세요. 자, 돌려. 갑니다. 돌려 돌림판. 가자! 몇 초? 1초! 죄송합니다. 왜 못했어? 너는 왜 못했어? 아, 죄송해요. 너는 왜... 이리 와. 빵디 여기 방망이 있어요. 아, 몽둥이 있어요? 천호동 지드래곤님.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 몽둥이를 구해다 주셨어요. 자,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실게요. 영광 씨,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맞추는 게 능력이다, 맞추는 게 실력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뭔가 못마땅하세요? 아, 턱을 앞으로 빼시고 입으로 방금 손 가리고 욕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해내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주 들어갑니다. 자, 3초 뽑았고 1초 뽑았습니다. 3초부터 1초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광이 진짜. 영광이 진짜. 천호동 지드래곤님 몽둥이 그만 갖다 주세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어려운데. 자, 오늘 좀 어렵게 준비한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자, 음악 오케이. 귀 쫑긋 세우세요. 갑니다. 뮤직 스타트. 됐어. 자, 됐어요. 지금 바로 저 정답 쓰겠습니다. 바로 지금 정답 씁니다. 오케이. 이거 저 트라우마가 있는 노래예요. 이거. 자,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함께 우리 공평하게 한번. 아, 이제야 면이 서겠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노래의 전주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혹시 그래도 이제 저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큰 형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큰 형님 누님들이 계시니까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전 적어서 안 바꿀게요. 한 번만 더. 아, 오케이. 한 번 더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큰 형님 누님들 잘 들으세요. 갑니다. 음악 주세요.
됐어요. 아, 누가 봐도 태진아 노래죠. 태진아 씨가 최신, 네, 최근에 낸 노래였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샵 1077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정답 발표합니다. 태사자 도 자자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 오늘은 스페셜하게 팡댕이들이 직접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김선정님 그리고 김영광 팡댕이가 돌려서 3초 구간 1초 듣기를 뽑았고요. 아까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씨랑 선정님은 정답 맞추셨나요? 네. 어 그래요? 김영광 씨도 정답 맞추셨어요? 어쭈.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자 제가 적어놓은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바로 뉴진스 슈퍼샤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저는 슈퍼하이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자, 정답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빵댕이들 중에서 답 맞춰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 다 맞추셨네. 못 맞추신 분. 아, 천호동 지드래곤님, 몽둥이 찾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정답 좀. 자,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7496님 그리고 2945님 9180님 남지현님 김미용님 이승준님 축하드립니다. 슈퍼샤이 모를 수가 없죠. 네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큰 훈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슈퍼샤이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이따 3부에서 봐요.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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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팬들이 말장한 황제파워 쉬지 않는 불불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워 SBS 파워 FM 황제파워 날 삐딱하게 말할 때 틀어주면 그 딱 박히는 황디 목소리의 입장권 넘치게 만들어 날짜 스브스에 글을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파워 자 황제 파워 특집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못 말리겠어요. 못 말리겠어요 우리 빵댕이들. 갈수록 에너지가 이 양반들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자 크리스마스 파티 신나는 뮤직이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모두 일어서서 그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줄 귀한 손님 귀인입니다. 바다 씨를 모십니다. 바다 씨. 나의 여자. 어머.
crazy. 그대가 날 원한다면 그대가 날 원한다면 날 원한다면 내가 있어 천국을 향해 누워 사뿐 안고서 그게 평생 있어준다면 소리 없을 거야 My honey 따지 마자 가자 난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crazy baby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박수. 다시 한번 받아주시길 박수와 함성이요. 자, 일단. 전 미쳤어요. 전 제 삶에 미쳤어요. 자, 자. 스스로 미쳤다고 고백하신 게스트가 오늘 아니. 등장해 주셨어요. 삶에 미쳤다. 이 열정이 미쳤다. 네. 한번 사는 인생 미치도록. 열정은 미쳐야 제 맛이죠. 좋아요. 네, 자 일단 숨이 차셔가지고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저 괜찮은데. 숨이 많이 차시네요. 네, 저 많이 차요. 정말. 저기 그 뭐야 우샤인 볼트인 줄 알았어요. 계속 너무 빨리 뛰어다니셔가지고. 아 진짜 팬이에요 저는. 저는 진짜 방금. 계속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했거든요. 바다 씨를. 계속 섭외해달라고 너무 모시고 싶다. 저는 이 매드란 노래가 진짜 미칠 것 같다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딱 맞잖아요. 우리 프로그램하고. 진짜 저도 맨날 들으면서 네. 저게 나랑 딱인데 네. 난데? 막 이러면서 네. 귀한 자리에 또 모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죠.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장세정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와 바다님 무대 의상 은갈치로 제대로 차려입고 오셨네요. 오늘 저 사실 앞에 보통은 다른 스케줄 하고 오면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오늘 스케줄 없었고 저 오늘 진짜 오늘 이 무대 때문에 어제 정말 너무 밤낮 설치고 라이브 연습하고 머리 헤매 오늘 2시간 한 거거든요. 네 오늘 방송 시간보다 짧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맞아요. 저 오늘 갔는데 헤매팀 저한테 언니 오늘 드림 콘서트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거의 지금 콘서트 하면 돼요. 죄송한데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인사하는 걸 잠깐 까먹어요. 네네.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한국 최초의 최고의 요정 디바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아있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찢으셨고요. 오늘도 바다 씨와 함께 저희와 함께 바다 씨와 절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살짝 만나고 바다 씨와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s 광고. 광고기래.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자 황제 파워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시켜 바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시켜 파티 진행시켜 진행시켜 오늘 분위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MBTI 극이 여왕. 자 극강의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 바다씨 언제 봐도 이렇게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가 지금 얼굴에서 땀이 터져가지고 잠깐 쫓아가다 저는 약간
제가 여기 게스트로 나온 느낌 좀 받았었어요. 아까 뛰어다니면서 노래하시길래. 네, 제가 약간 항상 그 주객을 좀 전도하는 그런.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문만 제가 듣다가. 요즘 어때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 근황은? 요즘 그냥 뭐 푼돈벌로 다니고 있어. 푼돈벌로 다니고 요즘 있고. 요즘 킹스미스 엄청 유명하시던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킹스미스 저 진짜 한국말하는 샘스미스를 만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영어 좀 부담스러운. 킹스미스와 콜라보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저 씨 너무 보고 싶어요. 나중에 저기 기회 되면은 출연료 저기 지역 상품권 페이 지급해도 제 that's alright 이면 같이 해. 오케이, okay, that's good. 오케이. Okay. Yeah, 그러면 perfect. 여러분 사실 킹스미스를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소환된 거예요.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이거 돼 이거 돼 계속 DM으로 보내가지고 오케이 그럼 하자 그래서. 와. 아저씨랑 같이 콜라보 컨텐츠 하나 만들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러브콘. 러브했다. 아 진짜. 아 진짜 네, 너무 팬이었어요. 너무 팬이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뭐든지. 육아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 네 그죠. 대부분 육아에서 지금 깜짝 놀라셨죠. 육아를 하면 우리가 이런 텐션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육아할 때도 이런 텐션이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금. 네. 육아라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뚫고 나왔어요. 그거를 다 뚫어버렸어요 그냥. 밀어 붙였어요. 불도저처럼. 내 인생인데 이거 이렇게 갈 수 없지?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예. 네. 예. 네. 제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제가 제 멱살을 잡고, 정신 차리자! 네. 육아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우리 이번 인생 최고로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I'm not that girl이에요. 슈퍼우먼. 정말. 네. 그렇잖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 진짜. 진짜. 정신 차려요! 네. 지금 성균관대도 뭐죠? 되게 좋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성대 연계해서. 그러니까 성대 나오시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준이요! 아까 의상에서 이미 제가 기가 좀 빨려가지고 오늘 저기 UFO에 납치당했다가 내려온 사람 같았어요. 뭐라고요? UFO에 외계인들 방역하러 온 줄 알았어요. 오늘 바다씨 의상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네, 유행이 돌고 도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한 연예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평소에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옷인데 늘 입고 다니실 것 같은. 네. 마치 정말로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 굉장한 소식을 또 우리 바다씨가 들고 오셨습니다. 22일 정오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신곡을 발표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신곡이면은 캐롤입니까? 아니면... 캐롤이에요. 그죠? 크리스마스 나오는 거면. 네. 보통 캐롤은 한 달 전에 보통 밀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 뭐랄까 투자 대비가 맞으니까 회사에서 네.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4일 바로 앞에 이틀 전에 그냥 내놓고 들으려면 듣고 아니면 내년까지 들어라. 아 이게 디바죠. 여유. 네. 이미 제 인생 시작 가수 인생 시작된 지 26년이 돼가지고요. 급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녹음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어제 녹음 끝났으니까 지금 마스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 끝났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들어보면 살짝 조금만 성공개를. 그럴까요? 지금 7182님께서 바다언니 캐롤도 멱살 잡고 가시네. 크크크. 캐롤 정신 차려! 바다씨 유행어 남기고 가셨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번 세리 지금 분이야. 네. 노 타임 투 다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오신 게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손님들 그 음성을 잘라가지고 저희가 효과음으로 쓰거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네, 정신 차려. 아까 그 텐션으로 한 번만 가능합니까? 정신 차려. 네, 됐어. 좀 작나요? 지금 방청객분들 환호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갑니다. 3, 2, 1. 정신 차려. 오케이.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공개 살짝만 여러분 22일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VVIP 시스템입니다. 준비됐죠? 좋습니다. Not for sad this Christmas 이 사랑은 세일을 안 해요 너에게만 특별한 사랑 줄 거야 All for you this Christmas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너는 나의 first love
이거 느린 버전이 더 좋아요. 느린 버전 더 좋아. 근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실 거면 왜 조용히 아니 집중 시키는 집중시키는 거잖아. 아 집중? 얘 프로의 세계야. 7초면은 저 사고로 인식해가 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한 번뿐인 인생이야. Not for sad this Christmas. 얘들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프로의 세계. 그렇지. 나머지는 다운받아. 오케이! 나머지 아직 궁금하잖아. 자연스러웠지? 어, 네. 자연스러웠잖아. 아 진짜 최고시네. 진짜 궁금하잖아. 어. 와 정말 뼛속까지. 다들? 어 다들 눈에 하트 뿅뿅이 됐어요. 좋아, 좋아. 자 여러분 바다씨와 저희는 무엇을 해볼 거냐. 일단 22일날 발매되는 이 송 나머지 더 듣고 싶으면 다운받으시고요. 제목이요. 어. Not for sale Christmas잖아요. 뭐라고요? Not for sale this Christmas. 아. 원래 크리스마스에 세일 다 하잖아요. 네. 하지만 내 사랑은 크리스마스 때 세일하지 않는다. 오직 너한테만. 이런 아주 노래가 진짜 미쳤어요. Not for sale. Not for sale this Christmas. 아. 근데 이거 저기 그거 뭐죠? 피처링 유진 씨가 했어요. 어? 유진 씨가요? 네. 갑자기 제가 어저께 진짜 녹음하다가 연락했어요. 혹시 오늘 뭐 해? 나 지금 어디서 뭐 녹음하고 자 광고 녹음 뭐 하고 지금 끝났대요. 네. 녹음실로 좀 와줄래? 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이 됐어. 진짜. 아, 역시 와가지고 끈하네 아직도. 네, 해주고 왔어요. 유진아 착하죠. 네. 역시 SES. 유진이 너무 착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의리 있어. 네. 아마 이번 곡에 들으시면 되게 와 이거 SES 신곡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으실 거예요. 꼭 저희가 다시 낮춰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아주 오늘 잘 어울리는 코너 갖고 왔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바다 씨와 함께. 도전 한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씨와 제가 전화를 걸어서 15초 정도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은 그냥 선물 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가수 앞에서 사실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요, 주제가 있습니다. 겨울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 겨울 노래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너무 많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여기까지만 하고 Not for sale Not for sale this Christmas 내 사랑은 세일을 안 해요 너에게만 특별한 사랑 줄 거야 All for you this Christmas 내 사랑은 언제까지나 너는 나의 first love 빨리까지 너무 좋죠? 아르기닌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엄청나시네. 저는 정말 다 챙겨 먹어요. 네. 아, 죽구박스시네. 비타민 뭐 다 챙겨 먹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청취자분 모셔가지고 네.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I call you. I call you.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어떤 빵댕이가 받을지. 네, 빵댕이란 말 너무 귀여워. 빵댕이. 네, 귀여워요. 잘했어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지만 자, 겨울하면 생각난 노래 한번 그 터보의 화이트 러브. 자, 하나, 5, 6, 7, 네. 8. 아, 제가 부르면 되는 건가요? 네. 3 2 하늘을 봐라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막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듯 하늘 하나 맞죠? 더 좀 더. 아.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도전 한국이라는 예령을 해줘야 돼요. 아 제가 그걸 안 했네요 그러면? 네. 저 때문에 혹시 아르기닌 드셨습니까? 아 지금 알갱이도 못 먹은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제가 리드를 좀 해드리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전화 연결 갑니다. 아 그것까지 외쳐야 되는구나. 아, 근데 이분 목소리가 약간 음성 변조된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사실 우리 황댕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긴장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지파오입니다. 오냐? 자, 잠깐만! 아니 저기! 이거 라디오 줄여달라는 얘기도 못하잖아! 잠깐만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연결됐으면은 자, 잠깐만 전화를 끊으세요! 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와, 갑니다! 와. 자, 도전 한 곡 갑니다! 갑니다! 도전! 한 곡! 3, 2, 1 액션!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오잖아 한방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듯 하늘꽃송이 온상이 온통 하얗게 계속 갈아입고 있어 아름다워
그런 말을 해야지 한남방님은 새처럼 등장을 따라 하는 거라고 응원해 말로보 황제 파워 성공! 긴장했어요. 아니, 너무 예쁘죠. 너무 이렇게 마지막이를 어쨌든 네. 하시다가 황제 파워 이렇게 끝내셨어요. 방금 했는데도 대단하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보셨죠? 이렇게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씨가 네. 솔직히 같이 응원해주면은 네. 본인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네. 앞에서 같이 박수 쳐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아, 그렇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분이야말로 핸디캡을 가지고 잘 성공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울 상봉동에서 온 짝파리 누나예요. 얼마 전에 팔 수술을 했거든요. 어, 정말요? 네. 왜요?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키보드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손목. 예, 그래서 뼈를 자르고 쇠를 박았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짝파리 누나가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지금은 좀 완쾌를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공방 신청 사연을 네. 자, 15일날 팀장에게 사직서를 날려버리고 오겠습니다. 어제 사직서 냈습니다. 와. 아니, 그럼 저희도 부담스러워. 사직서까지 아니 원래 사직서를 내려고 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팡디 방송 오로지 듣고 싶어서 냈어요. 그래 자기 인생에서 지금 이런 타이밍이 이제 온 거죠. 약간 쉼을 주면서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나아가고. 아, 그렇군요. 이제 100세 시대라 씨앗을 네. 한 번 더 심어요, 인생에서. 아, 그래요? 원래 씨앗을 보통은 처음에 심고 마지막에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해서 아니에요. 요즘 씨앗을 두 번 심는 인생이에요. 몇 세 때 두 번째 씨앗을 심으면 될까요? 보통 20대 때 심어서 30세 네. 때 꽃을 피우고 40대 네. 때 이제 열매를 맺고 50대 때 수확을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시대가 50대 때 다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머지 50년을 이제 그 그렇죠. 씨앗을 키워서 100세 때 이제 또 걸. 네. 아, 좋은 귀감이 되는 멋지십니다. 네. 아유. 멋지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바닷고 다운 받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화이팅! 화이팅! 정신 차려! 너를 네가 일으켜 세워! 정신 또 잘했어! 저런 분이요. 자기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저런 분입니다. 아, 맞네요. 네. 네. 혹시 네. 그 밸런스 게임 SES 대 핑클 하나 둘 셋 SES 아닌가? 잘 차렸어! 정신을 아주 잘 차렸어! 정신 차려! 네, 잘 차렸습니다. 이거 입에 좀 감기는데요. 유행어를 잘 만드시네요. 몇 개 차려줄게요. 네, 자 우리 하프팔 누나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른 분 한 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우리가 뭘 했다고요? 이야기요. 아니.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네, 또 3부 끝곡을 저희가. 내 인생은 너무 짧아. 네, 맞아요. 항상. 그래서 빨리 씨앗을 심어야죠. 4부 씨앗 심을게요, 여러분. 유엔 평생 듣고 4부로 갈 테니까 다들. 야, 정신 차려! 차리고 노래 듣자! 내게 많은 걸 원하지.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3년 12월 1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왜 아무도 없죠? 오늘은 관객 속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들어오시네요. 우리 팡댕이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이예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팡디. 저는 작년 12월에 아이를 낳고 남편 회사로 인해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타지에서 혼자 육아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남편도 야식에 회식에 야근이군요. 죄송합니다. 야근에 회식에 조금만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고급스러운 코너예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합니다. 저도 복직을 하게 되면 서로 더 바빠질 텐데 아쉬워하는 찰나 들려온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 소식 남편한테 황제파워 공개방송한대 나 꼭 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래 신청해 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이벤트를 바랐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직접 했어요. 남편 보고 있니? 이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하면서 하은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하은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자. 사랑한다. 네. 어때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니까요. 정말 격조있고 일레강스하네요. 네, 유일한 코너입니다. 혹시 이예은 씨 어디 계시는지 저한테 겨드랑이를 발사해 줄 수 있나요? 오, 예은 씨 거기 있었군요. 옆에가 그럼 눈치가 없는 남편분 격조있게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편분 부인이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직접 신청을 왜 안 해주셨죠? 진짜 할 거라고 생각을... 조금만 말투 좀 격조 있게 부탁드려요. 진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진짜 할 거라고 여기가 못 올 곳이라도 되나요? 될 줄도 몰랐고 저는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황제성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좀 아까 너도 바다시 나올 때 여기까지 내가 다 봤어요. 우리 혹시 예은 씨 짝꿍에게 받고 싶은 이벤트 있나요? 제가 곧 복직을 하는데 그 전에 호캉스 가고 싶습니다. 호캉스 우리 바다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아까 보자마자 여자분은 새하얗시고 남자분 혼자 어디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해외?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가 네 섹시하신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혼자 어디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저번 달에 해외 출장 다녀왔습니다. 잡았다 요 연우. 녀석 잡았다 정신 차려. 자 남편분 네. 앞으로 정신 차리고 꼭 네. 이벤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리고 가주세요. 네. 오늘은 이 사연에 바다씨의 노래를 붙여봤습니다. 오랜만에 SES 노래 한번 들을게요.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SES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예요. 뭐야가 아니라 Dreams Come True. 네.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불러줘. 마이크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격조 있게. song for you. Hey guys, squeeze! Come on. 죄송, are you ready? 리버브 좀 더 걸어주세요. 이제부터 back to the 알죠? 19. Come on, 소리 질러! I'm not that girl.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Let's go! 일으켜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Stand up! 아, 이제껏 숨겨왔던 비밀을 내게 모두 말하고 싶어 Baby
역시 명곡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요. 자, 5167님께서 파다언니 곧장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든 들렸다가요. 의상 대박이라고. 의상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오늘 의상 때문에 그 네. 주변에 우리 바다 씨 주변 분들이 고구마 한 번만 싸게 옷 좀 빌려달라고. 고구마 구워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 네. 이미 부른 제 열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구마만 네. 있으면 그냥 언니 다 익을 것 같다고. 언니 근처에 있으면. 아 근데 대단한 게 목소리가 세월의 흔들림이 전혀 없네요. 늘 똑같네요 진짜로. 전 SS 앨범을 집에 다 갖고 있거든요. 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었고 네. 우리의 추억이니까 일기장을 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 끝까지 소장해 주십시오. 자기 일기장을 버리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어쨌든 가장 큰 소득은 바다 씨가 나오셔서 우리 빵댕이들과 저를 정신 일침을 놔주시고 정신 차려 정신 무장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바다 씨의 이제 새해가 오고 있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에너지를 받을 준비하자. 네. 준비 받아들여. 자 내가 받아 하면 드려 이제 받아. 좋은 에너지 받아. 어디까지 저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바다를 건넜네요 이미. 네, 저희가 일단 바다 씨 캐롤 여러분 아까 언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와, 이게 이제 또 감사합니다. 자작곡이라고 우리 바다 씨가 네 Not for sale this Christmas라고 22일 날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도 뭐 어차피 틀어드릴 테니까 황제 파워 듣고 계시면 흘러나올 겁니다. 네, 황제 파워에서도 캐롤 열심히 듣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다 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World Bupe! 그렇습니다. 저 누나는 아직도 집에 가지 않고 있고요.
공개 방송 날에도 월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 월미도에서 공개 방송하는 그날까지 텐션 끌어올리자고요. 자, 바다씨 잘 가시고요. 다 같이 여기는 어디? 월미도. 자, 오늘 월드패의 첫 곡은 더 파이트 러브로 열어봅니다. 파이팅이들아 소리 질러! 컴온 박수! 자, 아저씨도 박수! 자, 아줌마도 박수! 자, 여기 조명 좀 살짝 다운시켜주세요. 자, 주, 화질, 다들 텐션 100배, 1000배, 마음대로도 끌어올리자. 부인, 다들 스탠드업 일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다같이 뛸 준비! 원, 투, 다같이! 날아다니는 자 어떻게 아름다워 가자 1, 2, 1 어깨동무 재밌게 잘 보고 계시나요? 옆사람과 어깨동무를 해주세요. 자 우리 방송인들끼리 어깨동무 합시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강현민이 빵디 오늘 참 잘 자겠다. 네 오늘 발 뻗자마자 잘 것 같습니다. 정문주님 빵디 내일 누워서 못 일어난다. 정답 무슨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써. 자 기차 앞사람 어깨를 잡으세요. 하나 지지 하얗게 눈이 내려와 다같이 불러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로 뒤로 앞으로 붙으세요. 앞으로 오늘은 말을 해야지 우리 재밌게 논다고 황제 파워 텐션을 잡쇼 갑니다.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제 들어가세요. 두 번째 노래할 거예요. 자 현재 보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빵댕이들 두 번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On the Mr. 자, 옆사람과 우리 만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본 것도 너무 특별한 인연이 됐을 텐데 자, 손 모으고 옆사람에게 오랜만에 수학여행 추억을 되살려 봅시다! 박성훈님 이것은 황제파워 공방 스탠딩이다. 맞아요 성훈씨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할 테니까 꼭 함께해요. 자 0098님께서 기차놀이 너무 좋다. 우리 다같이 다같이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보라로 그리고 같이 오지 못했지만 귀로 즐겨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다. 1024님 다음은 진짜 월미도에서 해요. 제 꿈입니다. 언젠가 월미도에서 월미패를 할 그날까지 빵댕이들아 나에게 힘을 줘! 제발 데스베이스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제발 월미도에서 한 번만 월미패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캐롤 듣고 그리고 지금 뭐 차에서 집에서 그리고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음악과 이런 분위기 함께하니까 다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미리 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진행 시켜 특집 즐거우셨어요? 덩크게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진행 시켜. 네, 저희는 한번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아 역시 연말 느낌 납니다. 연말 느낌이 나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손이 부러지셨네요. 네. 자 우리 빵댕이들 파도타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갑니다. 파도타기 다시 한번 9942님 가족들이랑 송년회 파티 가면서 황제파워 듣고 있어요. 눈도 오고 황제파워 텐션도 높고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요. 해주셨네요. 저도 덕분에 일하는데 되게 약간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기분을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미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시간을 정말 쉼없이 한번 달려봤네요. 달렸는데도 뭔가 좀 막 아쉽고 네 짧죠? 아쉬워요. 이대로 두 시간 더 하자고요. 그때부터 유료 서비스. 바다씨가 한 4시간 정도 체력을 잡아먹거든요. 바다씨가 아까도 또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바다씨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와준 저의 애정하는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리고 항상 아프면 안 되고 늘 행복해야만 하는 우리 빵댕이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전쟁터로 돌아가서 또 함께 할 테지만 오늘 이렇게 만났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황제파워에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항상 그 신맛탱 있죠?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제가 외치면 여러분 신맛탱 같이 외쳐주십시오. 자 아 정말 안 돼. 점에추는 여러분 근데 진짜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점에추는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오늘은 집에서 먹지 맙시다. 야식으로 8846님께서도 도와주시네. 8846님이 오늘 점에추시는 바다씨 옷 닮은 갈치조림으로 저 혼자는 이 방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또 8846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갈치조림으로 따뜻하게 짭조름하게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제가 외치면 신맛탱 여러분 외쳐주세요. 갈게요.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자 남은 하루도 신맛탱 하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신승훈 이소라 외 아주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 좀 찝찝한데 다 같이 맞춰볼까요? 네. 오늘도 하면 같이 끝!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끝!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